네, 안녕하세요. 밝아식구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현장 진단 플랫폼. 네, 이 마이랩이란 이런 기구를 가지고 현장에서 진단을 하는 건데, 22일 청약이고요. 한투, 삼성, 희망공급가는 13,000원에서 17,000원. 규모는 255억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이런 마이랩이라는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현장에서 손쉽게 전문가 도움 없이 이런 말라리아나 이런 거에 중점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향후 혈액 분석이나 암 진단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당 회사 웹사이트 들어가면은 마이랩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걸 누르면은 해당하는 기계에 대한 이런 영상들이 나와 있고, 현장에서 손쉽게 AI에 기반한 현장 진단 플랫폼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도 이렇게 현장에서 진단하면은 빨리빨리 결과를 알려준다 그러면은 방역에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코로나나 이런 데는 관련이 없고요. 현재는 말라리아에 주력하고 있고, 향후 암이나 혈액 검사 이런 거에도 공모 투자금을 모아서 연구 진행을 주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계에 넣고 순식간에 빨리빨리 나온다. 풀 오토매틱 샘플 프리패션, 어빌트 인 하이 레졸루션 디지털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웹사이트가 일단 영어로 돼 있는데, 그닥 그냥 쭉 읽어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크게 봐야 될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주관사는 한국투자가 주관사고요. 삼성증권도 같이 하고 있고. 초약 규모나 이런 게 얼마 안 되죠. 9천조, 5천5,500조. 삼성 같은 경우에 50%죠. 한투도 50%고, 그러면 4,000주, 4,500주? 일단은 규모가 얼마 안 되고, 투자 설명서에 한국 투자, 삼성증권 최소 청약 주수가 나와 있죠. 20주. 20주. 최소 청약 주수가 20주라는 거.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닥 인기가 없을 거다. 만약 10주를 신청하게 돼 가지고 5주 이상을 만약에 배정을 한다 그러면 또돈 받고 이런 과정이 귀찮으니까 일단 20주로 해놓은 것 같고요. 일단 회사 입장에서도 그닥 청약 인기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됐는지 미리 20주를 최소 물량으로 정해놨고, 전체 물량 150만 주, 9주 매출은 없고요. 일반 공모, 신주 모집으로 100% 모집을 할 거고, 우리 사주가 16만 5천 주 있죠. 16만 5천 주면은 한 20억을 상회하는 규모로 보여지고요. 82명이니까 충분히 정도는 소화하겠죠? 인당 한 3천만 원 정도 되니까,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유통 가능 물량을 보면 공모 주주가 11.6%인데, 기존 주주 물량이 21.21%가 있죠. 전체 32.87%고요. 보면은 벤처금융, 이런 분들은 보통은 보유를 안 하고 빨리빨리 팔고 나가는겠죠? 일반 투자자 이런 분들은 빨리빨리 팔고 나가는 거래 가지고, 이런 물량이 한20% 가까이 된다는 게 공모주 물량보다 훨씬 많다. 주의할 부분인 것 같고요. 미전환, 전환, 우선주가 있죠. 상장 후 7일 이내 보통주로 전환될 예정인데, 1대1이고요. 수량은 한 100만 주 정도 되는데, 3개월, 보호 예수가 걸릴 거고요. 전체 물량의 한9% 정도 되죠. 3개월 보호 예수가 걸려 있다고 하지만은, 한매 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았고요. 요약 재무제표입니다. 매출액은 이게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건 20년도 3분기까지, 21년도 3분기, 3분기까지인데, 두 개를 비교하라고 3분기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 같고요. 매출은 거의 없어요. 없다고 봐야 되고요.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다 마이너스고, 회사의 제품은 차세대 진단검사 플랫폼인 마일랩 DX와 마일랩 RX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주력인 부분은 말라리아와 열진환, 이런 거, 혈액 분석, 암 진단 등 3개 분야에서 총 8개 종류의 질병 진단이 가능한 플랫폼이다. 만약 여기에 코로나도 같이 있었다 그러면 얘기가 좀 틀려지겠죠? 말라리아 발생 빈도별 비중 및 시장 전망인데, 2020년도, 2030년도 보면은, 한 20배? 15배 정도 증가할 거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회사에서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데이터를 갖고 왔겠죠. 회사는 그 주가 수익 비율로 희망 공모가를 산정을 했고요. SD 바이오센서, 진 시스템, 아이센스, 나노 엔텍, 수젠텍, 바이텍 매드를 통해서 산정을 했고, 진 시스템이 평균을 많이 올려줬네요. SD 바이오센서는 지금 현재 주가가 이거보다는 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그 바이오 기업들이 네, 그닥 좀 인기가 떨어지는 추세고요. 2024년, 2025년 추정 순이익 네, 152억 원, 372억 원. 네, 그 공모청약, 공모 이렇게 상장으로 올라오는 종목들, 네, 증권 신고서를 보면 공통적인 것들이 상장 위에는 돈을 어마하게 벌수 있다. 지금까지는 비실비실 빌빌빌 하다가 돈이 들어오면 어마어마하게 벌수 있다. 네. 이렇게 쉬운 거면은 저도 좀 알려주지. 하긴 뭐 이래가지고 주당 네, 평가 가액을 21,282원으로 정했고, 할인율은 20%에서 40%까지 줘서 네, 13,000원에서 17,000원. 많은 경우에 바이오 기업 한50% 가까이 주는 경우도 있었죠. 네. 그냥 뭐 평균적인 수준에서 준 걸로 보여지고요. 최소 청약 수량이 20조이라는 점. 네, 주관사들도 네, 그닥 좋게 보지는 않는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향후 4개년 추정 매출 요약표죠. 네, 2025년에 네, 얼마인가요? 거의 1,000억 가까이. 네. 만약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은 네, 뭐이 여기 있는 오너들은 네, 천지개벽하는 듯한 느낌을. 네. 예, 들어온 자금은 연구 개발 자금, 시설 자금, 빚도 갖고 네, 직원들 인건비도 좀 주고. 사실 새로 이렇게 기업들이 어떤 매출을 일으켜가지고 정상적인 회사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죽음의 계곡이라고 데스밸리를 건너야 된다 그러죠. 네, 그만큼 네, 어떤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가 되기 위해서 죽음의 계곡을 건너뛸 만큼 여기서 건너뛰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아무런 도구가 없이 여기 떨어지면은 죽는 거고. 이거를 뭐, 네, 마케팅 무슨 책인가 거기서 보니까 예전에 데스밸리라는 네, 단어를 쓰더라고요. 죽음의 계곡이라고. 이 죽음의 계곡을 건너뛰어야지 정상적인 기업으로 들어오는데 지금은 요 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하여간 우리는 뭐 수혜측 결과를 보고 네, 판단을 하면 되니까요. 수혜측을 결과를 보고 네, 이 회사에 올라탈지 말지 버릴지 네, 결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힌트는 주관사에서 좀준것 같고요. 네, 아무리 봐도 네, 크게 먹을 게 보이지 않아요. 네, 필런티어와 네, 풍원정밀 정도가 좀 괜찮아 보이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고 네. 스펙은 상장일 날 매수를 잘 해가지고 네, 좀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네, 이번 달은 잘 버텨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뭐 이벤트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또 해야 될것 같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하게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